스케치할 때 저희는 스테들러 HB를 맞아요. 사용을 하잖아요. 근데 또 소녀할 때는 또 네. 뽐을 사용하죠. 톤깔 때 네네. 이런 연필 차이가 뭐냐, 뭐가 더 좋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예고했던 대로 다다쌤이랑 풍선 스케치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. 풍선은 활용하기에 따라서 되게 재밌을 수 있는 개체 같아요. 쌤은 약간 이렇게 끝요소로 터지기 직전의 상태를 표현해주고 계시잖아요. 맞아요. 풍선 같은 경우는 대학교에서 좀 좋아하는 소재기도 하고 반면 친구들이 좀 어려워하는 소재기도 하죠. 맞아요, 맞아요. 만만해 보이지만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.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연출을 하신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. 이거는 저번에 안경 할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재질의 특성을 사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고 좋아요. 이렇게 조여지고 부풀어지고 네. 안에 투명하고 묶은 게 보이고 약간 이런 특성을 좀 사용해준 케이스고 이게 끈 요소가 같이 있다 보니까 저는 직선 요소하고 곡선 요소를 둘 다 활용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풍선이 조금 곡선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네. 그걸 좀 연장시켜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선으로 약간 바닥에 들어있는 네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감기면서 이 풍선 세입 그대로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네, 자연스럽게 유성적인 요소를 활용해줬고 반대로 좀 풍선 당겨지는 부분 있죠.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직선적인 요소가 가운데 들어가도록 했습니다. 이게 진짜 당겨지는 데는 긴장감이 있고 풀어지는 데는 또 되게 여유롭게 잘 네. 풀어져가지고 그 대비가 적절하게 잘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리고 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색감은 나오지 않지만 계획을 세울 때 메인 풍선하고 주변에 좀 깔리는 풍선들하고 색감을 같은 색깔이지만 어떤 거는 좀 울트라마린 바이올렛기가 도는 블루 정말 메인에서는 정말 이쁜 피콕이나 블루로 좀 사용을 해주면 그걸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게 회색의 상황을 항상 고려하고 스케치는 해야 된다는 거. 맞아요. 이전 양념통 영상에서도 네. 어두움을 미리 스케치 맞아요. 상황에서 그려놓고 하셨잖아요. 스케치가 곧 채색 연장선이라서 채색, 네, 연장선이니까 그 저번에 집게랑 풍선 네. 스케치 있잖아요. 아 네. 그거 쌤이 그러잖아요. 맞아요 맞아요. 이게 쭈쌤이랑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때 쭈쌤이 얘기하신 게 뭔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상황 맞아요. 딱 그거를 포착해내는 게 기초 디자인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맞아요. 말씀하셨는데 뭔가 이 그림도 이렇게 돼서 이렇게 터지기 직전 3초 전 맞아요. 우리가 살면서 약간 긴장감이 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순간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풍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다리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. 풍선이 다 동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묘사할 게 굉장히 없어요.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네. 그 상황에서 투명함까지 표현해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건데 저랑 저렇게 좀 조인트가 있는 부분을 앞부분으로 당겨주면서 저 부분의 어둠과 묘사를 정말 끼가하게 미리 만들어놓고 가주는 게 컬러링 상황에서도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거는 댓글로 달린 질문이었는데 네. 스케치할 때 저희는 스테들러 HB를 맞아요. 사용을 하잖아요. 스케치를 할 때 근데 또 소녀할 때는 또 뽐을 네. 사용하죠. 그 톤깔 때 네네. 이런 연필 차이가 뭐냐 뭐가 더 좋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뭐가 더 좋죠? 사실은 뭐가 더 좋다고 느끼는 거는 본인 개개인 차라서 네. 뭐 소녀를 할 때 그렇다고 스테들러로 쓰면 안 되고 뭐 스케치를 할 때 또 톤보로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는 없어요. 그렇게 떠서 잘하는 분들도 있고 그게 또 아예 정답이 아닌 건 아니어서 맞아요. 근데 저희가 이제 스테들러를 스케치할 때 쓰고 톤보를 소녀할 때 쓰는 이유는 스테들러가 제도형 연필이라서 좀 더 딱딱해요. 네. 그래서 번짐이나 특유의 옆에 부슬부슬 그리는 느낌 있잖아요. 네. 그런 느낌이 좀 덜 해가지고 저희 학원에서는 조금 스테들러 연필을 스케치할 때 써라 라고 좀 추천하는 편이고 톤보 연필은 반대로 조금 말랑말랑한 재질의 연필이라서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. 네. 그래서 학생들이 사기에 또 부담이 좀 덜하니까 사실 더 좋은 소매형 연필은 많기 때문에 가성비 네. 좋죠. 네, 가성비 좋게 또 좋은 효과로 좀 말랑말랑하니까 잘 문질러지고 톤도 차곡차곡 잘 쌓이고 그래서 소매할 때 씁니다. 그리고 스테들러 연필 그럼 소매할 때 쓰면 안 되나요?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은데 아니 소매할 때 마무리하는 부분이나 정말 맞아요. 외곽에 막한 부분은 스테들러 연필 딱 좋아요. 정말 딱딱한 연필로 조금
이렇게 확실하게 마음 부스러진 느낌밖에 마감을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. 맞아요. 그래서 이 하나만 써라 이게 아니라 뭔가 그 상황에 맞게 맞아요. 그 연필 특성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도구도 상황에 맞게 잘 써주면 그림도 잘 나오니까요. 그러면 스케치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에 립스틱이 아니라 매니큐어. 매니큐어 그걸로 돌아오는 걸로 할게요. 그러면 네,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안녕.